안녕하세요.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. 저는 10년 동안 3,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해왔고요. 유튜브에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면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 베스트 3를 선정해 보았고요. 어떤 영상이 제일 맞고 또 틀리는 부분이 있는 영상은 어떤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셔서 잘못된 암기법이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영상으로 꼽은 것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. 조회수 279만 회입니다. 첫 번째로 어렵게 외워야 기억에 남는다. 귀찮아도 시험을 보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라. 의도는 무슨 의미이신 줄은 알겠는데 사실 너무 어렵게 하라고 하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힘들어하거든요.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또 첫 번째 분석했던 영상과 같은 말인데 암기 안 된 단어를 체크하는 것. 저도 당연히 단어 암기 수업 때 기본으로 하는 첫 단계입니다.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고요. 그런데 첫째 영상에서 말했듯이 70%의 학생들은 본 적이 있는 단어를 그냥 아는 단어로 넘어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. 둘째, 기억이 안 나는 것을 힘들게 떠올려보아라. 이 부분은 저는 좀 반대인데요. 선생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. 즉 인상에 남게 공부해야 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또 중하위권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수천 단어를 힘들게 암기하라고 하면 다 중간에 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이렇게 단어를 쓰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좋은 과정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하위권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과연 좋아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. 그냥 암기가 안 된 단어들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암기가 된 것은 지우는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. 넷째, 기록하고 폴더에 넣는.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반대인데요.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인 보통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가,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 보통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것이죠. 보통 학생들이 복잡한 과정을 잘 따라할까요? 역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방법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섯 번째, 누적 반복의 텀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익히기는 쉽지 않지만 차라리 단순화시켜서 2-3일마다 반복한다 라는 것이,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조금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단순화시켜서 최소한 2일, 3일마다 반복한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복잡한 방법은 실행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영상도 매우 좋은 영상이지만 문제는 또 이거 같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고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, 프로세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학생, 사춘기 학생이 스스로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단어 암기 파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